시골에서 맞아. 아이 가리 위에서 떼내리면 안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이잖아. 네. 정말도 되게 잘한다. 너 바위 위에서 떼내릴지 저 다리 위에서도 떼내릴 수 있어?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m 정도 됐어요. 10m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려보고 발로 뛰어내려. 이야. 자, 홍고치님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아, 오셨네. 홍고치 홍고치님. 아, 네. 네. 박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 다른 김병만 선수가 자격증을 세 개가 있습니다. 다이빙만. 네. 프리 다이빙. 네.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어.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네. 이 다이빙 세 가지를 다 잘하는데 이 수영 다이빙은 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려 가는 친구인데. 높이에 대한 공포는 일단 없으시고 어때요? 물에 대한 공포도 전혀 없으시니까 전문적인 기술만 배우시면 훨씬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에 공포가 없다. 그러면 네. 1m 말고 바로 10m로 도전하면 일단 그냥 헤드 다이빙이 아닙니까? 네. 다리로 떨어지는. 그러면 오미 한 번만 뛰어보고 자세가 웬만큼 나와지시면 바로 심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리 들고 오미도 바로 갑니다. 네, 자세는 따라 일단 공포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그러면 오미 정도는 올라가서 거의 바닥처럼 보일 수 있고 정도는 그렇죠. 이렇게 코치님이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한 번 어디 가든 아우 정말 운동을 했었어야 돼.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는 무섭죠. 네. 그렇죠? 예. 참 진짜는 참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홍고치님께서 우리 다리 기병만 처음 보죠. 예. 네. 아마 오늘 잠시 뒤에 있을 그 지상훈련에서 네. 운동 신경을 보고 네. 아마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면 뭐 운동 신경을 한번 가볍게 체조 보전으로 운동. 예, 가볍게 이제 기본 근력을 한번 보여주면. 뭐. 아, 물구나무요? 네. 그냥? 이런 거는 기본. 허리. 와, 뭐야? 이거 담력 부분에서는 우리 현중대 달인데 우리 김현중. 왜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담력. 병만 씨는 진짜 밀려서 그냥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현중이는? 아껴야 돼요. 아. 이게 밀어붙여갖고는 안 돼요. 아. 그리고 병만 씨 같은 경우는 병만 씨는 오늘 하루용이거든요. 밀어버리고 1인용이에요? 1인용. 아니 그 실내 여기 옆에 수영장 네. 다이빙 안 봤죠 아직? 네네. 그냥 지금 느낌적으로 상상해보세요. 10m 높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은 수심 5m니까 안전합니다. 네네. 한 방에 뛰어내릴 자신 있습니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속도 다 보여요. 5m 수심이. 네. 그러니까 15m예요. 그 보면 네네네. 거의. 아,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아니, 괜찮네. 그러면 이제 한 번. 7월 11일 날 그럼 시합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죠. 7월 11일이요? 7월 11일입니다. 그럼 제가 6월 21일 날 예. 정글을 가서 정글 갔다가 7월 8일 날 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 연습 시간은 요거하고 거의 반 또 안 되는데 얼마 연습도 못 하는데 그냥 해요. 오늘 그러냐? 스케줄을 지켜. 오케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아주 약속하시고 에이스는 7월 11일 날. 예. 아이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요. 와, 이거 든든해. 오늘 하는 게 아니니까 아껴주세요 이제. 이제 1인용 아닙니다. 우리 시합을 같이. 네. 네, 우리 가족입니다. 네. 자, 우리 가족으로서 자변신 이번에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1일 날 김천 다이빙 마스터스 대회입니다. 네.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 올려 첫 번째 이제 어떤 올려를 해야 됩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 우리 김병만 친구랑 함께. 네, 일단 서킷 운동이라고 이제 다이빙의 기본. 이거는 좀 빠른 동작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고 선생님 하는 자세 보고 이제 먼저 시도 한번 해보시고 따라해보기 가슴 닫기 당겨서 바로 점프 이거 아까 우리 군대 썼던 건데? 이게 이제 V 복근입니다 와 이거 힘든데 이게 허리 힘 강화, 다리 힘 주는 거 그 다음 요 동작 남자분들 잘 하시는 발굽혀펴기
그다음 스쿼트 점프 부드러워. 아, 둘. 시영.